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살펴봐야 할 왕은 당연히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을 연 창업군주 태조 이성계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성계는 원래 고려시대에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고려시대에 무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결국에는 고려인이 고려라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우면서 태조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은 첫 번째 왕은 클 때 자를 붙이고 또 창업한 왕에 대해서는 종이라는 호칭 대신에 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는 고려 태조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 이 즉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뭐 오른팔이라 할까요? 최근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진 인물인데 정도전. 고려라는 왕조 대신에 새로운 나라에 도전했던. 그래서 이 정도전은 그 당시에 새롭게 성장한 신흥 4대부의 대표 주자였고 실제 이 조선 건국의 마스터 플랜을 짠 인물이 정도전이었는데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두 사람의 이 역사적인 만남은 정도전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고 계산된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를 건국할 왕으로 이성계를 피겠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마 정도전이 아니었다면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전이 이 고려 말 혁명을 추진하면서 왜 이성계를 정말 그 많은 무장 중에서 끌어들였을까요? 바로 그 비밀을 밝힐 내용을 오늘 조선왕 읽어드립니다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성계가 살던 지역은 고려 땅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원나라의 관리를 받는 원나라 관할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뭐 함경도라든가 그 함경도 넘어 이 땅은 원나라가 한때 고려를 복속시키면서 이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원나라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성계 저 전주뿐 아닌가? 우리 전주에 한옥마을에 가면 뭐 이성계 관련 유적지도 많고 당연히 전주이시고 전주뿐인데 왜 저분이 동구면 지역까지 가서 사셨지? 그 비밀은 바로 이성계의 그 4대조 할아버지인 이한사라는 인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4대조 이한사라는 분이 전주 지역에 이제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하고 요즘으로 치면 약간 스캔들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전주 지역 고을 수령이 상당히 이제 좀 분노를 하고 이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악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한사는 이곳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딴 지역에 가서 살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지금의 저 완전 동해안 전주에서 한참 가야 되죠. 바로 이 삼척 지역으로 가족 전체가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이한사가 왜 또 저 함경도 북쪽 원나라 땅으로 또 가게 됐을까요? 이게 참 운명일까요? 삼척 지역에 딱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때 트러블이 있었던 수령이 또 이곳에 또 신임 수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참 드라마 같은 현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한사는 아예 이번에는 정말 저 사람이 도저히 오지 못할 것 같은 곳 바로 이 고려의 북쪽 끝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동무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1258년 몽골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서 고려 관리들을 이제 죽이고 하다 보니까 몽골에 땅을 바치면서 이제 투항하는 이런 인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이한사라는 인물은 이때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살기 위해서랄까요? 이 원나라 쪽에 이제 협조를 하게 되면서 관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에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요 철령 이북의 땅이라고 하는데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후에 이 본격적으로 이 수복 운동을 벌였던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 지역을 수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원나라 땅에서 고려 땅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자춘이라는 인물은 공민왕에 가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 쌍성 총관부 지역의 탈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과 더불어 수복한 고려 땅을 지키는데 공을 세웠고, 이제 전주 이씨 집안이 다시 부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의 개경 귀족들은 변방지역인 동부무연에서 온 이성계 집안을 상당히 이제 무시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고려사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이자춘을 상당히 신임을 했고, 그리고 이성계 집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계가 출생하던 무렵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나라에서 이제 명나라로 세력이 교체되던 시기였는데, 도적대가 있어요.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르고 돌아다녔다 해서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불글홍 수건건 이러면서 이들 중에 일부가 고려 영토를 노리게 되는 이런 상황. 여기에 또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연달아 고려를 침범하는, 기록으로 정리된 왜구의 침입 횟수만 보더라도 1350년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수백 회 정도가 될 정도로 왜구의 침범도 심했다. 북쪽으로는 원나라, 홍건적, 남쪽으로 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말 가장 외환이 심했던 이런 시기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성계 집안 또 직접적인 그 관련성이 있어요. 바로 이 1361년 그 아버지 이자춘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원나라 군에게 대패한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공민왕은 지금의 안동 지역으로 피난을 가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은데,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노따리 밟기라고 해서, 그 노따리 밟기의 기원이 된 게 공민왕이 노국공주하고 피난 갈 때 이 공주를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이 다 등을 굽혀서 이렇게 건너게 했다. 그리고 이때 이 공민왕이 머물렀던 장소가 안동에 가면 지금도 영호로라는 정자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곳이 공민왕이 피난을 했던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안동 출신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맨날 거기 소풍 갔거든요. 그때는 공민왕의 뭐 유적지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곳이 공민왕이 피난을 왔고 노다리 밟기에 바로 이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성계가 집안의 사병 2천여 명, 가별초라고 하는데, 이들을 이끌고 개경탈환작전에 참여하게 됐고, 홍건적의 수장 및 여러 장수 100여 명의 목을 베면서 이 전투에서도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성계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부분이 활쏘기에 대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태조실록에 보면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기록인데, 태조가 단 한 번 쏘니 다섯 마리 까마귀의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 그때 보면 이 까마귀들도 상당히 어리버리했다. 그 부분 옆에 있는 동료가 맞으면 어디 도망을 가야 될 건데, 갑자기 옆에 있다가 이성계였던 그 활쏘기 솜씨에 정말 어떻게 보면 조력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려 말에는 공민왕이 신하들에게 활을 쏘게 하고 이를 구경했는데, 이것도 대단하죠. 이성계가 100번을 쏴 100번을 다 맞히는 것을 보고 탐복했다. 우리 요즘 뭐 양궁 뭐 올림픽에서 중계하지만 계속 텐텐텐 이렇게 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계는 본인도 뛰어난 그 활쏘기 솜씨도 있었지만, 이 주변에 사병이 있었어요. 가별초라고 하는데, 직가자에다가 별초를 써요. 되게 이제 훈련도 잘 돼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 집안의 사병들이니까 충성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들 병력들이 이성계가 여러 전투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소개했지만, 원명 세력 교체기다라는 이런 어떤 시대적 조건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는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공민왕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보면 고려시대는 충자 돌림의 왕 때부터 몽골의 복속이 되는 시기예요. 소위 부마국 체제라고 해가지고, 고려의 왕은 몽골 황제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몽골에 충성을 한다는 뜻으로 충열왕, 충선왕, 충수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까지 6대의 충자 왕들은 다 그런 시기를 겪었고, 바로 요 충정왕 다음에 31대 왕이 공민왕이에요. 이 왕의 호칭부터 이제 충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공민왕은 즉위한 직후에 바로 몽골 복장을 다 벗어버리고 변발도 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주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니까 당시 몽골, 즉 원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1364년에는 고려의 왕인 공민왕을 바꾸려고 해버려요. 사실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이 충열왕 때도 충열왕 폐위시켰다가 그 아들인 충선왕 복위시키고 이런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원나라에서 그 관례대로 공민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 왕을 교체하려고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성계인데, 바로 이 공민왕을 지키기 위해서 후대에는 완전히 그 무장세력으로 라이벌이 되는 최영 장군과 함께 공민왕을 지키는 전투에 참여를 해서 덕훈군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문익점이라는 분이 덕훈군 편에 섰다가 나중에 고려에 와서 상당히 그 좀 시달리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목화씨를 널리 또 보급하는 우리 문익점이라는 분이 여기에도 또 연루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성계라는 인물의 명성이 고려 전체에 알려지게 하는 정말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1380년에 벌어졌던 황산 대첩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산벌 전투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는데, 개벽장군의 황산벌 전투는 지금의 논산 지역이고, 요 황산은 지금의 그 지리산 남원 부근에서 벌어졌던 전투인데, 이 당시에 고려에 꾸준히 침략했던 왜구가 5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이 지금의 지리산 일대까지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성계가 이제 이끌고 있던 부대가 한 3천여 명 정도였고, 외적이 이끌었던 수는 거의 한 1만여 명 이상. 누가 봐도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때 또 바로 일본에 소년 장수가 있었어요. 아지발투라고. 나이가 15,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그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성계도 개벽 장군을 약간 이제 빙의를 했는지, 우리 개벽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 화랑관창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계속 이제 쳐들어올 때 살려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성계는 저 아지발투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로잡자 그래요. 그때 누가 강하게 반대하냐면 이성계하고 의형제 맺은 인물이 있어요. 이지란이라고. 이지란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여진족 출신이고 여진족 이름으로는 퉁두란이라고요. 이성계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 정신없는 까마귀 다섯 마리 맞춘 그런 그 활솜씨 기억하시죠? 기록에 보면 이성계가 아지발투가 쓰고 있는 투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투구의 끈을 맞췄다라고 돼 있어요. 끈을 맞고 투구를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아지발투가 이 자세가 흐트러지죠. 그때 이지란이 바로 아지발투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요. 그래서 이 전투 황산 대첩을 계기로 해서 이성계의 명성은 확 또 올라가고, 정말 고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그래서 이 황산 대첩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 또 보면 이성계 관련 유적지가 많아요. 우리 지금 마이산 가면 이성계가 이때 꿈에 금척을 받았다, 이건 뭔가 왕이 될 그야말로 징조 같은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마이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꿈에서 봤던 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전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와서 그곳에서 정말 승리를 축하하는 큰 행사를 열었던 곳이 오목대. 다 그 이성계 관련 그 승전 무드라 할까요? 이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고려군의 선봉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면서 고려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영웅으로 인식이 되게 된 이성계. 그리고 이 이성계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인물, 앞에서 소개했지만 바로 이 정도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정도전은 당시의 친원파 세력에게 배척을 받아가지고 나주의 거평부곡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인물 누굴까? 그렇게 해서 바로 당시 여진족을 막아내느라 전투를 치르고 있던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 정도전하고 이성계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정도전과 이성계를 연결시키는 사람 누구일까요? 정몽주였습니다. 이 정몽주하고 정도전은 이색이라는 고려말 대학자 밑에서 동문수학하면서 의기가 투합이 됐어요. 이 정몽주도 고려라는 나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정도전에게 이성계를 소개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함주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만남에서 정도전은 이성계의 잘 훈련된 군사를 보고 감탄하면서 이 군대로 무엇이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짧은 한마디지만 새로운 세상 함께 바꿔봅시다. 그 당시에 고려의 무장 중에 최고의 인물이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 근데 이 최영 장군은 곤문 세족의 어떤 영향도 있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세력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이성계 같은 경우는 저 함경도 이 변방 출신이었고 거기에 정몽주라든가 정도전에게 상당히 성리학적인 이념에도 동의를 했고 뭔가 이런 새로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왕조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하고 서로 입지를 같이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려라는 체제 유지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뭔가 확실한 혁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제 명나라 쪽에서 철령 이북 지역의 땅을 다시 내놓아라. 바로 이 철령 이북 지역의 땅은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곳을 수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나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명나라를 세웠으니 원래 원나라 땅은 우리 땅이다. 이건 내 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그 외교적으로 이 고민에 빠집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는 거는 고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이 명나라를 건드렸다가는 이제 겨우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명나라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고려의 그 당시의 군사적인 실세는 최영 장군인데 최영 장군은 또 무장답게 이게 오히려 찬스다. 바로 이 원명 세력 교체 시점에 우주공산이 된 저 요동 지역을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차지하자. 그리고 그 선봉에 이성계를 세웁니다. 사실은 최영 장군 본인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왕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우왕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 하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 공민왕이 최영 장군이 개경이 없는 상황에서 시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최영 장군을 가장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영이 출정해버리면 본인도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동정벌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이성계가 원정군 사령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성계는 그 자신이 내키지 않은 입장을 사불가론으로 밝힙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 즉 명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세 번째, 온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으로 가면 왜구가 공격할 여지가 있다. 네 번째가 장마철이라 활이 약해지고 전염병으로 희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성계가 정말 뭐 원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들이 끌고 요동정벌에 나섰는데 그때 이게 참 운명적으로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게 장마가 계속 져가지고 그 물이 너무 불어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며칠을 머물면서 고려의 왕 우왕하고 최영이의 글을 올려 군대를 돌릴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당연히 이쪽에서는 그저랑 무조건 가서 싸워라. 그 결과적으로 이성계는 정말 엄청난 결심을 하죠. 병력들을 회군을 시켜서 자신에게 명을 내렸던 우왕과 최영 장군을 공격하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 속에 조선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성계하고 위화도에 출정했던 병력들은 거의 한 3만여 명 이상 그리고 이 최영 장군이 방어했던 계경 지역의 군사들은 뭐 많아야 한 7, 8천 명. 이 숫자로도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위화도 해군에 나섰던 군대들은 이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최영 장군 입장에서도 그 이성계를 비롯해 요동정벌에 나간 그 장군들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을 인질로 삼았을 때 다섯 번째 아들 방원이 신도강호 강씨라든가 그 아들인 방범과 방석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명을 내렸던 최영 장군과 우왕을 공격하면서 한순간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주사위는 던져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정몽주와 같이 한때는 이성계와 한편이었던 그런 세력들이 또 이성계를 제거하려는 중도전마저 유배까지 보내는 이런 상황이 초래하면서 조선공국인 1392년까지 더욱더 격동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1388년 위화도 해군 이후에 고려를 대표하는 무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려왕의 명령을 어긴 역적이 되어가지고 개경으로 향하는 그 이성계의 모습.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을 들은 우왕은 상당히 당황했고 이성계를 잡기 위해 반란군을 잡은 자들에게는 뭐 큰 상을 주겠다라고 뭐 여러 가지 당근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성계 부대들은 개경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개경으로 입성하는 이성계 부대를 환영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대군이 이제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 우왕이 가장 자신이 믿었던 인물이 최영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을 의지를 했지만 최영 장군이 나이가 73세예요. 73세면 칼 들기도 힘들어요. 그때도.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이 막 1대1로 막 싸우고 이런 모습들은 큰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 최영 장군의 존재는 이성계 장군의 입지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최영 장군하고 또 관련되는 이런 대표적인 어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 집안에서 내려오던 가훈이었고요. 또 최영 장군에 얽힌 대표적인 이야기가 내가 평생에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요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조선 후기에 기록된 역사서 열녀실기술 같은 데도 보면 적분이라고 돼 있어요. 불글적. 그렇게 이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땅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아마도 그 주변에 소나무 같은 게 많고 이래서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그런 땅의 무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최영 장군이 그렇게 했다는 말하고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게 된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우왕을 폐하고 우왕의 아들인 9살의 창왕을 왕에 올려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는 폐가 입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라는 명분으로 창왕을 공양왕으로 다시 교체를 해요. 우왕은 원래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떠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공민왕이 자식이 없었는데 이 신돈이 공민왕하고 아주 가까웠을 때 신돈이 반야라는 여인을 첩으로 공민왕에게 바쳐요. 이 공민왕이 후궁이 되는데 이 반야하고 혼인을 한 후에 바로 낳은 아들이 우왕인데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는 저거 공민왕 아들이 아니라 저 신돈이 미리 저 임신시킨 아들이다. 그래서 우왕한테는 항상 신우라는 명칭이죠. 신돈의 우왕. 이 창왕도 그 아들이니까 다 이거 신돈 아들 손자다. 그런 가짜 왕을 없애고 진짜를 세운다라는 뜻으로 공양왕을 왕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는 잠깐 관리하고 있어라.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호수아비 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 왕의 호칭도 공양왕, 공손히 양보한 왕. 그럼 왜 그럼 이성계는 창왕 폐위하고 바로 자신이 왕이 되지 않는가? 바로 이성계 입장에서는 창왕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면 이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양왕을 임시로 올리고 공양왕이 스스로 왕위를 양발. 이거 우리가 선이라고 해요. 찬탈이라는 방식보다는 선의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이미지 같은 게 훨씬 좋아지고 이 세왕조 공국이라는 것도 훨씬 더 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던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의 오른팔로 맹활약했던 브레인 정도전 바로 이때 나온 게 바로 화전법이라는 전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문세족들이 대부분 그 땅을 점유해가지고 뭐 고려사 기록 같은 데 보면 그 고려시대의 부자는 진짜 부자예요. 조선시대 부자하고 비교를 하면 고려시대의 그 부자들은 땅의 경계가 산과 강으로 나눠졌다. 뭐 조선시대의 부자는 아 저까지 우리 땅이다 이런 정도라면 저들은 그냥 산하고 그냥 강을 하나 넘어야 그 땅이 될 정도로 많은 토지가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고려 말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너무 토지를 많이 이제 점유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짓게 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권문세족이 차지한 토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거의 절반이에요. 바로 이 정도전이 주도해가지고 추진했던 화점법 체제에서는 10분의 1만 세금을 내면 돼요. 이거는 뭐 지금도 우리 뭐 반값 등록금에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20% 세금 체제요. 그리고 이제 과점법 실시하면서 옛 토지 대장은 개경거리에서 불살라버렸고 그래서 이때 우리 중요한 게 전제개혁을 했다라는 거는 권문세족들의 힘을 확 빼고 특히나 이때 고려 말에는 불교 세력이 되게 컸거든요. 특히 이 불교 사원들은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완전히 뭐 매수를 들이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불교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흥사대부 그리고 이성계 세력이 주도한 바로 이 토지개혁의 결과였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편하게 해주니까 이 백성들이 지지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예요. 이제 공양왕 아웃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는 소위 말하는 역성혁명 박굴력 성시성 혁명 마지막에 그래도 의외로 정말 허수아비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공양왕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공양왕 입장에서는 자기도 폐위되면 죽게 된다. 이판사판으로 이제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공양왕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인물이었고 정몽주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셌고 거기다가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은 친구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에서 치열한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먼저 정몽주가 선수를 쳐요. 공양왕과 손을 잡고 정도전에게 죄를 씌워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성계에게도 큰 변수가 생깁니다. 개경교회에서 사냥을 나섰다가 낙마사고로 병석에 눕게 되고 병란도라는 곳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 공양왕과 정몽주가 이성계도 제거하려는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짠 하고 등장하는 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일단 아버지를 개경으로 모셔옵니다. 일단 이성계가 개경으로 와야 뭔가 구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정몽주의 강한 이성계 일파 제거에 방어정책을 수립을 한 거죠. 이방원의 행동 덕분에 이성계 세력이 다시 결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몽주는 이성계 세력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또 이성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문병을 핑계로 이성계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찾아간 가장 큰 명분은 표면상으로는 병문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의 어떤 동태를 염탐하러 간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방원은 새로운 왕조 개창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정몽주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 정몽주 제거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을 말했지만 이성계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정도전과 정몽주를 오른팔과 왼팔로 쓰려는 그런 구상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몽주를 제거하려는 이방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방원은 단독으로 거사를 합니다. 그때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지은 시조가 그 유명한 하여가. 이렇게 이방원은 정말 그때 밤새도록 이거 연구했을 거야. 하, 저 사람 마음을 그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이 참표현 딱 정몽주한테 던졌는데 정말 정몽주는 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알파고처럼 바로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연습도 안 했는데 다 맞아요. 3434 마지막에 3543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님양한 님이 뭐지? 이거는 조선이 아니다 고려다. 고려에 향한 나의 충절은 변함이 없다. 확실하게 마지막 정몽주 입장을 파악을 했고
이제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부하들을 시켜서 지금의 개성 선주교에서 내려친 철퇴를 막고 운명을 냈고 그때 흘린 피가 지금도 남아있다. 근데 이것도 뭐 실록의 기록에 보면 정몽주 선생이 도망을 가서 사실은 개성 마을 동구에서 부하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것도 야사에는 정몽주 선생이 죽은 곳에 결국 대나무가 또 자랐다 그래서 선주교예요. 어쨌든 팩트는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정몽주 선생이 희생을 당했다. 근데 이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이 정몽주를 죽인 거에 대해서 이방원은 상당히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불가초화를 했네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미지 관리가 이렇게 됐다. 앞에 소개했지만 이성계 상당히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제 화가 났고 이 사건 이후로 방원은 이성계 입장에서는 제 컨트롤하기 힘드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조선건국 그리고 조선건국 이후에도 계속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방원은 팽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 빈자리에 정도전 원톱 체제로 가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92년 7월 17일이 조선 건국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전날 옥새를 들고 이성계의 집으로 이제 찾아간 신하들에 대해서 이성계가 그같이 화를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이 되려는 그 수순에 불과했다. 어떻게 보면 포부먼스를 하는 거죠. 그때 그냥 냉큼 아 그래 너희들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왔구나 이런 포만 나잖아요. 막 계속 아 내가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옥새를 받아서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국호는 그대로 고려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왕으로 궁궐에도 출퇴근하면서 나는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의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이제 강하게 했고 특히 정도전과 같은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국호를 그럼 뭘로 하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조선이라는 국호에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역사를 계승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때 또 중요한 게 고려 후기에 단군 신화가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소개가 돼요.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당군 아래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그런 역사의식이 본격화됩니다. 거기다가 당군 조선 이후에 기자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 땅에 중국의 선진 문화를 도입시켜줬다. 특히 기자 조선에서는 중국의 문화도 수준이 높은 문화국가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의 조선과 기자 조선의 조선을 따서 국호를 조선으로 했고 이게 형식상으로는 당시 중국의 황제인 홍무제의 결재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지고 조선공국에 기여한 공신책봉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때 보면 바로 이 왕자들은 대부분 제외되어버려요. 그 이방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이 공신책봉에서도 제외되고 앞에 소개했듯이 완전히 이때 요즘 표현을 하면 잠수 타게 됩니다. 거의 뭐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좌절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성계가 또 보면 후계자 지명에서도 방원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혹한 처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 조선공국에 있을 때 나이가 58세예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후계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왕이 되는 수업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방우방과 방의방간, 방원, 방현 이렇게 여섯 명 계비인 신도왕후 강씨 사이에서 방범, 방석 두 아들을 두었는데 당연히 방우를 세자로 책봉하는 게 그냥 수순이에요. 적장자. 근데 의외로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데는 바로 이 두 번째 부인 신도강후 강씨의 입김이 컸다. 실제 기록에도 보면 방우를 세자로 결정하려는 그런 회의 소식을 문 뒤에서 엿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이거는 뭐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건 뭐 밤에 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이성계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막내 왕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려요. 막 이러면 이성계 입장에서 상당히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 조선공국에 있을 때 나이가 58세인데 요즘 같으면 58세 같으면 뭐 짱짱이가 야 그러지 마 이러지만 그 당시 같으면 거의 뭐 한 70대 후반? 마음도 약해지고 알았다 알았다 해줄게 이렇게 된 거고 여기다 누가 가세하냐면 정도전이란 인물이 방석의 세하 책봉을 상당히 찬성을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도전은 조선이란 나라는 왕보다는 재상이 중심이 돼야 돼. 즉 신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가장 능력 있는 재상에게 나라를 맡기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방과 같은 또는 방원 같은 세자보다는 아직 나이가 어린 방석 그때 11살이거든요. 손이 많이 필요한 이런 세자가 후계자가 되면 정도전 자신의 역할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방석의 후계자 지명, 즉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방원은 철저하게 배척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성계가 왕이 된 후에 정도전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요 세왕조 조선이 건국되면서 가장 또 필요했던 게 이 수도 이전이에요.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개경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경이란 도시도 500여 가까이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특히 개경의 귀족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성계가 진짜 변방의 시골 출신 장군이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경 근처 두문동이라는 곳에 있었던 관리들은 대부분 출사를 거부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두문 불출. 두문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출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문동 72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한양을 최종적으로 수도로 선택한 데는 원래 후보지로는 계룡산 일대를 물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하륜이라는 인물이 이런 풍수지리에 좀 능했던 인물인데 바로 지금의 서울 쪽이 좋다. 이 하륜은 근데 서울 지역 중에서도 무학, 지금의 안산이에요. 그런데 정도전하고 무학대사 이런 인물이 중심이 돼서 그래도 한양이 훨씬 더 수도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고 정도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양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94년 10월 한양 천도가 단행이 된 거죠.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천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한양 천도와 더불어 이 왕이 거처하는 궁궐 경복궁은 1395년 10월에 그리고 이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도 바로 이제 건설이 되고 서울의 네 곳 산을 잇는 18km 정도의 한양도성이 바로 조선 건국 직후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한양천도만큼은 사실 정도전도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천도까지 하게 되면 너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성계가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왜 천도를 못하게 하느냐. 이 한양천도만은 이성계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추진이 된다라는 상황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성계는 이제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모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였던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한양천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왕조 조선왕조가 본격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조선 건국 그리고 이제 1394년 10월 한양천도 그리고 그 다음에인 1395년 경복궁 건설 등을 통해서 조선이란 새 나라의 기틀이 착착 마련되고 태조 이성계는 방석이라는 후계자 책봉까지 마쳤거든요. 이 방관은 무인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성계와 더불어 전장을 누비면서 특히 황산대첩과 같은 전투에서도 함께 참여했고 위화도 해군에서도 합류해가지고 아버지를 지켰던 이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 조선 건국 이전부터 동북면 지역에서 특히 가별초, 그 가별초에 아주 수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성계도 그 아들 방과에게는 병권에 관한 그런 일들은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 명나라 창업한 왕, 우리 주원장이라고 하죠. 홍무제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 사람 상당히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특히 이 홍무제가 조선 건국의 아주 핵심 주역이었던 정도전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명나라의 관계에서 상당히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고 진법이라는 군사 뭐 훈련 교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군사 훈련 같은 거 시키고 이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4대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강대국으로서 조선을 확 눌러놔야 되겠다. 호시탐탐이 조선을 노리면 시비를 거는 이런 상황들이 거듭 발생해요. 이 당시에 그 조선에서 올린 표전문이라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양식에 잘 안 맞는다, 표현이 틀렸다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게 자꾸 트집을 거듭하고
명나라에 간 사신들도 예우를 차리지 못했다 해가지고 심지어 억류까지 시켜요. 이건 완전히 그냥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전도 좀 뭔가 우리 명나라하고 군사적인 충돌이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대표적인 조치가 사병혁파입니다. 사병혁파로 사실은 가장 타격을 받은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방원을 비롯한 요 왕자들이 보유한 요 사병들이에요. 정도전이 사병혁파를 본격 추진한 이유는 명나라에 대한 견제라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또 이제 특히 방어 같은 정치적 야심 있는 사람이 사병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반란의 칼끝을 겨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98년에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란이 일어납니다. 방원은 항상 맺혀 있었어요. 뭐가 맺혀 있었냐 하면 가장 그 건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본인이 팽을 당했다라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정몽주를 제거한 것이 새로운 왕조 건국의 전환점이 된 큰 거사였는데 이게 오히려 아버지의 미움을 샀고 정도전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자신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그때 이제 이방원의 타겟은 누구였냐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이미 세자로 책봉된 방석의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그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전 제거가 가장 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정도전의 동선을 계속 살피고 있는 과정에서 정도전이 술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방원은 그 아버지 문병을 이유로 경복궁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면 방원의 부인인 원경왕 민씨. 바로 이때가 찬스다. 근데 이제 방원은 그때는 내가 이때 들어가지고 좀 뭐 핑계도 없고 이럴 때 이 부인이 지혜를 발휘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던 정도전을 찾아가서 목을 내라. 왕자의 란을 주도했던 태종, 즉 이방원의 명분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막내를 세자로 올린 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나는 제대로 정상적인 상황, 즉 적장자가 후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그럼 적장자 누구인가? 방후가 제일 위청이었지만 방후는 이미 1393년에 돌아가셨어요. 실록의 기록에 보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방과가 실질적인 적장자였기 때문에 정종이 결과적으로 추대를 받아요. 사실 왕자이란 당시에 정종은 이성계의 쾌유를 비는 제사를 준비 중이었다가 왕자이란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도망을 가요. 피난을 가요. 괜히 이거 가담했다가는 자기도 뭔가 이렇게 휩쓸릴까 봐 그런 상황에서 동생인 방원이 찾아와서 형님 적장자가 세자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그때 워낙 방원이 기세가 세니까 알았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졸지에 세자가 되었다가 이성계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받아요. 이성계는 상왕이 되고 방과가 조선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정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토막상식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정종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2살이고 상당히 나이가 많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조선시대는 후대 왕은 전왕이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후대 왕의 즉위할 나이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조선시대 왕 중에 살아만 계셨다면 가장 최고령으로 즉위할 뻔한 왕은 사실은 사도세자예요. 영조가 83세까지 장수하셨잖아요. 근데 사도세자는 아시다시피 28살 내 이모 화변으로 뒤주에 갇혀 죽었던 거고 보통 창업한 왕은 또 나이가 많아요.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나이는 제일 많기는 해요. 58세. 근데 이성계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죠. 창업한 왕이고 승계한 왕 중에서는 정종이 제일 많다. 42살에 즉위를 했고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은 헌종 8살.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에 왕이 된 사례고 평균적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종이 정확히 2년 정도 왕으로 재위해 계셨는데 정종의 업적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정종도 잘 모르겠는데 뭐 정종이 뭐 업적이 있는가? 큰 업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1394년 10월에 한양천도 단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정종이 왕이 된 그 다음해인 1399년에 환도를 합니다. 개경으로. 어떻게 보면 정종의 뭐 큰 업적이에요. 근데 이때 흥미로운 것은 실록의 기록에 보면 경복궁에 뭐 까마귀가 와서 울부짖었다 뭐 여러 가지 그 좀 재변의 징조 같은 거는 물론 보여요. 근데 이 정종이 개경으로 다시 환도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서울에 경복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개경은 500년간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이제 서울은 새로운 그 왕조의 수도니까 기반시설이 너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에 오니까 뭐 무슨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동시상영관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일단 개경이 좋아하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한 거예요. 이것도 보면 정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종이 그래도 뭐 얼굴마담 형식의 왕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업적 같은 거를 이제 수행하고 있을 때 이때 또 불만을 표시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네 번째 이 방간이 상당히 그 좀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인물이고 특히나 방간은 방원도 지금 왕위를 노리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꼭 부추기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박포라는 인물이에요. 박포는 왕자이란 때 이방원 편에서 이미 활약했던. 근데 이제 이때 활약을 했지만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나중에 유배까지 가게 되니까 상당히 불만이 쌓였던 인물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방간 또 뭔가 이렇게 내가 방원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러니까 어르신 한번 제가 군사 보유한 거 확실하게 동원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1400년에 2차 왕자이란이 일어났고 결과는 확실하게 뭐 이방원이 박포의 그 반란군을 바로 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2차 왕자이란 후에 방원의 반대 세력은 완전히 소멸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은 방원을 왕세자로 임명을 해요. 왕세제잖아요. 동생인데 이때는 또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왕세자로 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방과를 두 번째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도 방원이 어떤 계산을 했냐 하면 자신이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예요? 적장자로 승계를 하자. 근데 정종이 적장자 있으면 되게 입장이 곤란해져요. 근데 다행히 정종은 왕비였던 정원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정종은 9명의 후궁이 있었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들과의 사이에서 17남 8녀를 두었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조선시대 이제 왕실의 자녀 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시대 왕실에서 뭐 최고는 태종입니다. 19명과의 후궁 사이에서 12남 17녀를 두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종 16남 12녀 28명 정종이 17남 8녀 25명 그리고 이제 정종은 후궁들 중에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여종, 노비 같은 천출들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정종의 첩중에 유일하게 높은 신분이 가이군주라는 인물이 있는데 역시 이제 고려시대 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이제 처형된 사람을 받아들여 이제 재혼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후궁들을 집안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또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정종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전기가 이런 약간은 좀 개방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그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조선 후기적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종을 왕위에 올린 이방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제 뭐 위임을 하게 했다. 대표적인 게 1399년에는 인사청탁을 막기 위한 분경금지법을 만들어요. 분경이라는 것은 분추경리라는 뜻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가지고 권세가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우리가 분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막음으로써 인사청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본격적으로 사병혁파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단서를 마련한 게 정종이에요.
정종 때 방원의 의중이 컸을 거라는 거죠. 이 방원 자신이 경험을 해봤던 거죠. 정도전이 진행했던 사병혁파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고 자신이 이제 왕자의 란을 일으킬 때 바로 이 사병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원은 더 철저하게 사병혁파에 나섰고 방원의 어떤 정책을 위임받았던 정종은 바로 이 사병혁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은 방원의 뜻대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상왕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태조 이성계까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태조는 태상왕, 정종은 상왕, 태종은 현재 왕이 된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종은 사실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훨씬 더 홀가분하게 정종 같은 경우는 격구 그리고 온천욕 아주 즐기셨고요. 사냥 정말 속편하게 취미활동 하셨기 때문에 이 19년 동안 상왕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보내시다가 그 당시로 치면 장수죠. 63세. 그래서 우리 조선왕 중에 최장수가 영조 83세, 태조 이성계 74세, 고종 68세, 광해군 67세, 정종이 랭킹 5위예요. 왕으로 즉위했을 때 랭킹 2위. 그래도 나름대로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종은 사실 죽어서까지 인정받지 못한 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의 왕이 돌아가시면 묘호라 해가지고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붙는 그런 호칭을 받아요. 태조, 태종, 세종 뭐 이런 다 묘호라 그래요.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근데 정종이라는 호칭은 바로 이 숙종 때 와서 받게 되니까 거의 정종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260여 년 만에 정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되었고요. 우리 용벼천가 보면 용벼천가 1장이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신. 그래서 이것도 육룡이 누구냐, 목조, 익조, 도조, 한조, 이성계의 4대조에다가 태조와 태종입니다. 어? 종종 두 번째 왕인데 빠져버려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벼천가 기준으로 보면 종종은 날아가지도 못한 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종이라는 왕을 또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의 왕 중에 유일하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무덤이 없는 왕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북한 땅에 있어요. 지금의 개경 인근에 정종의 무덤인 후릉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무덤마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왕 정종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정종은 태조와 태종이라는 아주 그 이미지가 강하고 선이 굵은 이런 조선의 왕 사이에 잠깐 완충작용을 하는. 왕자이란 이후에 혼란한 정말 팽팽한 그 정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 과정에 존재했던 왕이었고, 그러나 본인의 존재감을 환양해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또 지금 무덤이 개경 인근에 있다라는 것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개경을 정말 사랑한 왕 정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창업군주 태조 이성계 이후 조선의 기틀을 제대로 닦은 왕, 바로 이 태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태종이라는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또 아픔이 있어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 이성계와 척을 지게 되면서 공신으로 책봉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이 공신 세력이라든가 또 이 자신의 형제, 처가, 심지어 상왕으로 있을 때는 사돈 집마저 거침없이 제거해 나가는 또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뭐 오죽하면 실방원 이런 뭐 별명까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우리 역사 기록 속의 이방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이제 까지 그 드라마 속에서 이방원의 여러 그 뭐 모습은 여러 배우들을 통해서 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하고 정말 비슷할까? 그래서 오늘 조선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역사 속에 기록된 진짜 이방원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방원에 대해서는 뭐 길방원 이런 표현을 최근에 와서 되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태종이 희생시키는 물이 그리 많잖아. 이거는 이 조카인 난종의 왕위를 찬탈했던 우리 수양대군 물론이고 조선의 뭐 대표적인 폭군이었던 연산군을 비교해보면 사실 이방원 입장에서는 킬방원 소리 듣는 거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 그렇게 많이 안 죽였는데 왜 나보고는 맨날 그 사람 많이 죽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 굴지간 인물이 방원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인물 우리 정몽주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와서는 이 정몽주에 대해서는 마지막 고려인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칭찬받을 일 같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성계가 방원을 좀 오히려 불신하는 그래서 정몽주 제거했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 건국 후에 이방원은 뭐 요즘 표현하면 철저하게 팽을 당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정도전과 같은 인물은 이성계의 최고 측근이 되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왕조 건설의 주역이 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이방원의 심정은 정말 엄청 그 좌절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도 많고 정말 아버지 도와가지고 새로운 왕조의 건국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뒷전으로 밀려나지? 실제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에 이방원이 한 일은 동국면에서 조상의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주관하거나 뭐 요즘으로 보면 거의 뭐 한직이죠. 그리고 어떤 또 이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이성계가 이방원을 불러들여요.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겠죠. 아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좀 쓰는구나.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태조 때는 그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나라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동정벌 뭐 이런 그 논의도 나왔고 정도전이 진법훈련을 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왕자가 직접 이제 명나라를 찾아오게 하는데 바로 이때 이성계의 선택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많은 아들 중에 그 방원을 보내게 된 것은 과거에도 합격하고 학식을 갖춘 인물 그리고 이 외교적 능력도 좀 있어야 된다. 이제 방원을 요즘 표현을 하면 외교사절로 보내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명나라 같은 경우 지금 비행기 타면 뭐 두세 시간이면 가지만 그 시대는 정말 몇 개월간은 정말 고생길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 극한 미션 수행하라 뭐 약간 이런 성격도 있고 하지만 바로 이때 명나라로 가는 아들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했던 말이 실록의 기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말리 먼 길을 탈없이 다녀올 수 있겠느냐. 이성계는 이 방원을 걱정하면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방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우리 그리고 마침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는 남아있어서 그 얼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실록 기록에도 아버지하고 얼굴이 닮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의였던 얼굴과 이마가 반듯한 게 상당히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성계와 같은 강골 무인 체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때 이방원이 중국의 이 황제를 만나면서 상당히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훗날 즉위를 한 후에 조선과 명과의 관계가 아주 그 개선이 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그러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원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원의 기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바로 이 신덕왕후 강씨 최고의 참모였던 정도전 이런 인물들은 다 방원을 경계를 해요. 이때는 이미 신덕왕후 강씨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원이란 인물이 언제든지 우리 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전이 구상한 게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을 다 혁파해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종도전한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방원의 입장에서는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1398년 1차 왕자회란이 일어나고 이미 세자로 책봉된 방석에다가 그 바로 위의 형인 방범마저 처형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성계의 사위마저 죽여버립니다. 특히나 정도전마저 이제 제거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성계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저놈은 저 아들이 아니라 원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제 몰리게 되고 어쨌든 방원이 왕자회란을 주도해서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일단은 또 명분적으로도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방과가 태조의 뒤를 이어 중종이 되죠. 그래서 태종이 정종 다음에 이제 결국 1400년에 방간의 난을 계기로 해서 흔히 뭐 방간의 난,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원수같이 여겼던 태종이 왕이 되니 태조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면 이미 이성계의 나이는 거의 70이 가까이 되는 이런 고령의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원이 이제 궁궐에 있는 개경은 진짜 스트레스의 진원지죠. 그래서 이 개경을 떠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게 돼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죠. 아, 내가 뭐 살아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말년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또 이때 많이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절을 주로 찾아다니셨고 또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됐잖아요. 뭐 이제 백성들에게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늙으신 아버지 혼자서 뭐 절 돌아다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모시러 가요. 이 신하를 시켜서. 그럼 태조가 또 태종에게 진짜 확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함이다. 두 아들 누굴까요? 방범과 방석. 그리고 아까 경순공주 남편 그 사위가 희생됐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네가 얘들 죽였기 때문에 나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성계가 이제 개경을 벗어나서 고향인 함흥으로까지 가니까 개경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러 사신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성계를 모시기 위해서 함흥으로 가기만 가면 이성계가 태종의 대리인이 왔다라는 판단에서 이들을 다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어떤 모임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안 나타난 사람 보고 쟤 함흥 차사냐고 어디 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태조와 태종의 갈등에서 비롯된 고사성어다. 이성계가 홍길동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큰 사고 나면 자기 신도 상당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으니 여기다가 또 문제는 아버지 이성계도 그때 동국면 쪽에 갔을 때 상당히 군사적 준비를 한다 소문 같은 게 막 나돌아요. 그래서 이 태종은 뭐 이를 명분으로 별시위란 부대도 만들어 놓고 하지만 이성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흥에 있는 동북면 쪽으로 이제 행차를 하겠다. 실로 기록에 오면 이때 많이 울어요. 이렇게 보면 또 이런 장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강인한 또 무인 이미지와는 달리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울보부자적인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이 잘 안 나가는 거는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 태조나 태종이 막 갑자기 찌질 울고 이러면 이게 약간 그 감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실제 기록에는 이런 어떤 장면들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계가 동북면에 이제 결국은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이 조사의 난이 일어나요. 1402년에.
동부면 안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신도광후 강씨의 원수를 갖겠다. 신도광후 강씨의 원수가 누구죠? 광훈이죠. 결국 광훈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사실상의 역모였고 결과적으로 이 조사의 난은 최근에 있던 분석 같은 걸 보면 신도광후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사이라는 인물은 그 동부면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신도광후는 주로 개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의 반란의 배후에 이성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에 대한 그 분노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갔던 이성계가 지지가 매우 강한 이 동북면을 거점으로 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두 부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 입장에서는 그 반란군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이들을 빨리 이제 항복을 하라 이 회유도 하고 했지만 또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직접 반란 세력의 그 제압에 나서게 되고요. 이때 이제 반란군 진영에서 관군들이 엄청나게 동원해서 온다 이렇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탈자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조사이도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나이도 많으셨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런 조사의 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개경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태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죠. 요즘으로 치면 막 위에다가 플래카드 해가지고 뭐 아버지 환영 뭐 이런 식으로 환영대를 크게 이제 베푸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이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뭐 행사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게 천막 같은 거 입히고 그리고 이제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 천막을 이렇게 그 세우는 과정에서 요 태종의 대표적인 참모가 하륜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륜이 상황을 보니까 나무 기둥이 너무 작다. 다 굵은 기둥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고 다 그렇게 교체를 해요. 그래서 정말 요 열렬실 기술과 같은 기록에 보면 이때 이성계가 일단 돌아오려는 마음은 정했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몰래 화살을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 태종이 보이는 순간 화살을 쏘았는데 굵은 기둥에 딱 맞췄다. 나무 기둥이 작았다면 위험할 뻔했는데 굵은 기둥으로 교체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성계가 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뛰어난 할솜 씨는 다 젊을 때 이야기지 그 당시에 이미 70 넘으셔가지고 아마 손이 떨려가지고도 그 화살 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서울의 저 뚝섬 근처에 가면 한양대 근처에 지금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게 살꼬지 다리라고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두 부자가 화해를 하면서 서로 술잔을 나눠 마시자. 근데 이때 또 하륜이 건의합니다. 직접 술잔을 건네지 마시고 내시를 시켜서 건네십시오. 실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때 이성계가 몰래 태종을 치려고 방망이를 숨겨두었다. 근데 내시가 갑자기 따르니까 방망이를 놓으면서 이거 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두 부자가 화해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아들 이방원을 끝까지 용서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종도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장면까지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우리 태조 이성계 무덤 어디 있죠?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동구릉에 권은능이라는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결국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이성계가 원래 묻히고 싶어 했던 곳은 계비였던 신도광후 강씨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도 그 옆에 묻힐 것을 분명히 원했을 거다.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저 계모 싫어했던 태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함께 묻히는 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보라. 그렇게 해서 현재 경기도 구리시 바로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양주 거암산자락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조성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그 신도광후 강씨의 무덤을 옮기지 못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 무덤을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으로 옮겨버렸다.
지금도 가보시면 무덤에 가면 큰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태종이 거기 거 돌 빼가지고 그 다리 만들어. 이렇게 해서 실제 광통교 다리의 석축에 신동하고 강씨의 무덤에서 가져온 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타협한 것 중에 하나는 태조 이성계의 봉분에 바로 억새풀을 심었다. 이 억새풀이 그 당시에 태조의 고향인 함흥에서 가져온 거라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또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최소한의 효도는 해야 되겠다. 지금도 우리 권원릉 가보시면 그 억새풀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무덤 자리를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의 억새풀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 우리 조선의 왕 중에서 아주 그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아버지 태조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불신을 받았지만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더 안정을 시켜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런 불신을 받은 거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어떤 의식도 태종이 조선의 수성이라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수도가 뭐 한양이다, 이것을 뭐 모르는 사람 없지만 태종이 아니었다면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 되지 않을 뻔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94년에 한양천도가 단행이 되었지만 두 번째 왕 종종은 한양을 수도로 적합하지가 않다 개경으로 환도를 했고, 그렇게 태종이 즉위한 후에도 한동안은 개경이 수도였다. 1405년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기까지 6년 가까이 개경이 조선의 수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정말 이제 변별력이 있는 시험 같은 문제 나오면 1394년 한양천도가 단행된 후 한양은 계속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확하게는 X예요. 한번 개경으로 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다시 한번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요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럼 왜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길까요? 개경으로 도읍을 옮기는 그 후에도 뭐 2차 왕자일안이라든가 조사일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사건들도 계속 일어나고, 또 여기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태종이 아버지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양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태조 이성계거든요. 그때는 막 정도전과 같은 핵심 참모들도 반대할 때도 강력하게 화까지 내면서 한양천도를 단행했던 아버지 좀 마음도 얻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경은 고려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조에는 역시 한양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양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변수는 생겨요. 뭐냐면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뭐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태종의 가장 그 핵심 참모가 하룬이라는 인물인데요. 하룬이 관상을 상당히 잘 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하룬이 민재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이방원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사이가 진짜 큰일 날 사람이다. 좀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되면서 하룬이 태종의 핵심 참모가 되는, 이때는 하룬의 파워가 되게 커요. 태조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다면 태종에게 하룬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룬은 한양으로 천도보다는 무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무학은 지금의 저 안산입니다. 인왕산 옆에 우리 안산이 있고 지금의 저 신촌 쪽 그 바로 뒤편에 안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게 이때 그 조선왕들도 점치는 거 좋아요. 점치자 이러는 거예요. 이때 경합이 한양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거예요. 무학을 주산으로 하는 그 지금의 신촌일 때 3번이 개경 그대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후보로 올랐는데 개성은 이흉 일길 세 번 던졌는데 두 번은 중하고 한 번은 길하다. 한양은 이길 일흉 두 개가 길하고 하나는 중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양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참 이것도 보면 동전 잘못 던져가지고 개경으로 되면 어쩔 뻔해서 이러지만 이때 이미 태종의 결심은 한양 제천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태종의 의도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종이 또 싫은 거가 있어요. 뭐냐면 교복을 누가 지었죠? 조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정도전이 지었잖아요. 이 정도전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도와 동시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 그게 바로 지금의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은 동서로 긴 궁궐이고 경복궁은 남북으로 긴 궁궐이에요. 창덕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후원 영역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실의 휴식 공간도 많고 이 배치가 남북 배치보다는 동서로 이렇게 배치된 그런 곳이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태종 때 처음으로 조성된 이 창덕궁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가장 조선의 왕이 많이 머물렀던 곳. 왜냐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경복궁은 임진왜란한테 소실된 후에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중건할 때까지 복원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창덕궁, 창경궁은 복원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창덕궁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많이 담겨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들 중에 가장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궁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인정을 받아서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조선의 궁궐. 그리고 이제 창덕궁 안에 가시면 요 진선문에 태종 때 신문고를 달아놓았다 그래요. 신문고 아시죠?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북을 쳐서 알리는. 그런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신문고 실제로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반면에 치려고 갔다가 잡혀간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태종은 경복궁도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마음에 안 든 게 정도전이 중심이 돼가 경복궁을 처음 설계했을 때 이 규모는 755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왕의 거처치고는 좀 작지 않아? 왜? 우리가 보면 일반 사대부들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99칸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7, 8배밖에. 그러면 이게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아요? 정도전은 유교국가의 이념에 입각해서 왕이 먼저 검수하고 절약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상당히 규모가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경복궁에 딱 와보니까 제일 불만스러운 게 왕이 신하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경회로. 왕과 신하가 경사스러울 경 만날 해. 경사스럽게 만나는 누각이에요. 지금도 오시면 경회로 연못과 딱 연회 베풀기, 잔치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하들 불러가지고 아, 훈시도 하고 뭐 연회도 하고. 경회루를 태종이나 이런 왕들은 잘 합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곳을 가장 정말 난장판으로 만든 왕 누굴까요? 바로 이 연산군 때 맨날 이곳에 그 전국의 기생들 모아가지고 막 파티하고 이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이 발탁된 기생을 칭하는 명칭이 흥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를 조롱해서 흥청들 데리고 노니까 나라가 망하겠더라. 흥청, 망청. 그리고 요 루라는 명칭은 보통 2층 건물을 루라 그래요. 그래서 경해루. 우리 남원에 가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다라는 광할루. 또 우리 저 진주에 가면 촉성루. 이런 것들은 다 2층 건물을 뜻한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중국집을 알았던 사람들은 좀 교정을 하시고요. 루라는 명칭. 경복궁 말고도 태종은 어떤 게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냐 하면 바로 비만 오면 홍수가 심하다라는 거죠. 한양이 수도로 결정된 데는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북악산.
조선시대는 주로 백악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곳 산을 둘러싼 한양도성 18km를 조성을 해서 도시 방어와 백성을 관리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비만 오면 이게 이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이 남산에 막혀가지고 바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쪽에서 동쪽을 관통하는 그런 개천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조성한 게 바로 청계천이고 요 태종이 처음 청계천 조성할 때 실록 기록을 보면 열계 신해천 개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청계천이라는 이름은 일제강점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름이고요. 청계천 조성 사업은 바로 이 한양이라는 도시 구조에 눈을 뜬 태종의 안목과 실천 의지고 바로 이 서울이 이제 점차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태종이 한양으로 제천도항과 더불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조선시대는 정부 부처가 6조 체제라 그래가지고 2조, 5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조의 판서들이 지금으로 보면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의정부 서사제라 해서 삼정승들이 합의하는 요즘으로 치면 뭐 국무회의 같은 게 최고 의사결정을 하게 했다면 6조의 판서들이 나한테 직접 보고해 이렇게 해서 왕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또 이런 왕권이 강화되려면 백성들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된다. 호패법을 처음 실시해요. 호패는 그 당시에 16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차고 다니는 이름 요즘으로 치면 신분증 같은 거예요. 왕족 관리 그리고 이 신분이 천한 노비까지 남성들은 모두 이 호패를 차고 다녔는데 이 흥미로운 것은 신분마다 재료도 달라서 2품 이상은 상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5품 이상은 황양목 일반 서민들은 잡목으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는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주소를 쓰게 했는데 일반 서민들은 얼굴색과 수영까지 이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혹시라도 뭐 범죄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지금 같으면 사진 대조하듯이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얼굴색, 수염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이 후계자 정비 시스템도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요. 앞으로 왕이 될 왕세자가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서연이라고 해요. 왕이 신하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경연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서연 제도를 첫 번째 해당자는 양녕대군이 되는데 그 양녕대군이 왕세자 교육을 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려면 태종의 입장에서는 외척이 권력에 참여하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태종은 처가를 되게 견제를 합니다. 바로 원경왕후 민씨, 영민씨 집안인데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였는데 특히나 이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이 왕자의 란을 일으킬 때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왜 대표적인 게 종도전이 주도해가지고 사병을 협파해가 무기를 전체적으로 다 반납하라 할 때 이 무기를 사실은 민씨 집안에 숨겨놓았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본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요.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원경왕후 민씨하고 상당히 사이도 좋지 않고 이 처가 세력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를 해나가요. 이때 이 원경왕후 민씨 집안이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을 때 바로 이 민씨 집안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여기 태종의 입장에서는 훗날 왕이 될 세자하고 이 민씨 집안, 즉 외척하고 이게 상당한 영향력 같은 걸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거기다가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적극적으로 싸워준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예 이들 외척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양녕대군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태종이 세자에게 선의 뜻을 밝혀. 내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제 양녕을 왕으로 삼겠다. 근데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에도 여러 왕들이 선의파동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아니됩니다. 아직 전하 건강하시고 이럴 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아유,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 뭐, 방패시죠. 뭐, 이래버리면 바로 그냥 뭐 처형당하거나 유배가거나 이러죠. 이런데 이게 뒤에 민씨 형제들을 타겟으로 삼을 때, 선의의 뜻을 밝힐 때, 표정이 밝았다. 이게 결과적으로 불경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도 보면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그냥 끄떡끄떡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불경이다, 불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는 자진,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보면 우리 역사에서 보면 외척이 바로 하면 상당히 왕권이 불안해져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려시대 뭐 이장임의 난이라든가 이런 사건도 뭐 일어났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반면교사로 삼았을 거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왕비와의 갈등도 한 몫을 했다. 그래서 이 왕비와의 갈등이 또 한 몫을 하니 처남들도 정말 뭐 요즘 표현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제들의 발언 같은 거를 고변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무휼, 민무회까지 유배 보냈다가 자진시키는 그야말로 원경하고 민씨 집안은 완전히 뭐 그냥 거의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태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 외척은 이 왕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훗날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으면서 바로 이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이었던 시문을 처형한 것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악역 담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욕은 내가 얻어먹어도 그래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누구든지 이거는 감수해야 될 일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가장 내가 이런 악역을 담당한 만큼 나의 후계자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 결과적으로 태종은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을 폐위시켜버리고 세 번째 아들 충녕을 후계자로 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태종이라는 왕은 태조와의 갈등 속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만큼 상당히 부담도 컸을 거예요. 나의 책임이 정말 엄청나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요. 일단 왕권을 안정시켜야 이 나라의 기틀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도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궁궐, 창덕궁을 조성하고 또 청계천 공사를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 원형을 만든 왕이 태종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권력 있는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외척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제거하고 이 시점에서는 나의 후계자는 능력 있는 인물이 해야 된다. 장자 상속이라는 원칙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태종이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녕으로 후계자를 물려주는 이 상황은 우리 역사 속 최고의 또 선택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